Times. 또 다른 팬더 6위 베이스 갖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과 같은 6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점수 84점, 지금까지 현재 팬더 컷샵 중에서는 최고 점수.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스쿼드 할 때 탑5를 꼽는 게 그 정책이 조금 바뀐 게 브랜드별로 하나만 하다 보니까 아쉽게도 이게 이제 스쿼드 탑5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게 아 1점 더 줄걸 아 1점 더 준다고 될 게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현재 팬더의 대표 선수는 87점을 받은 친구가 하나 있거든요. 아메리칸 빈티지 2 1966 재즈 베이스가 87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점 더 준다고 해도 뭐 어떻게 될 게 아니에요. 네. 애초에 탑5에도 못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탑5 오랜만에 말씀드리면요. 1위가 펜더 USA 아메리칸 빈티지 2 1966 재즈 베이스 87점. 콜트의 5현 베이스죠. GB 모던 5가 87점. 내쉬의 JB5 헤비 에이지드가 87점. 요거 세 개가 공동 1위입니다. 공동 1위. 그 다음에 이제 공동 4위가 뮤직맨이네요. 뮤직맨 스팅레이 5 스페셜 H 모델 85점. 야마 6현 TRB 1006J가 85점. 요렇게가 공동 4위. 와. 공동 1위 3개, 공동 4위 2개. 요렇게 해갖고 또 탑5가 끝나있기 때문에 사실 이 안에 끼려면은. 애매하네. 이 안에 끼려면 막 1, 2점 더 받, 1점 더 받았으면은 그냥 공동 4위로 4위 같이 올라갔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86 정도는 받아야지 당당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 근데 뭐 점수가 그렇게 아마 같은 모델인데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지 않는 이상 점수가 그렇게 크게 막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 그죠. 유지만 해도 다행이다 싶습니다. 워낙에 잘 나왔기 때문에 84도. 맞아.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살펴볼게요. 1962 재즈 베이스 렐릭 시리얼 넘버는 573999 에이지드 블랙 색상이고요. 색상 자체는 저는 원래 썬버스트를 좀 더 좋아하기 때문에 저도요. 뭐 이것도 뭐 물론 예쁩니다. 이쁘죠. 좋아요. 724만원 가격은 동일하고요. 요새 워낙에 비싼 커스텀 샵들이 많다 보니까 724만원이면 뭐 괜찮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미친 노릇 이게 진짜 미친 노릇이죠. 이게 아닌데 사실 이것도 엄청 비싼데 Made in USA고요. 전장 118cm 무게는 4.26kg 두께는 41 플러스 1mm, 12 프레트 뚜레는 85mm입니다. 투피스 셀렉트 엘도의 렐릭, 라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쿼터손 메이플렉의 60년대 스타일 재즈 베이스 U 백쉐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빈티지 스타일 헤드머신에 앞으로 돌아와서 본넛 플랫 라미네이티드 로즈우드로 지판이 올라가 있고요. 지판 공열 반지름은 241mm, 스케일은 863mm, 프렛은 20 미디엄 점보 6150 프렛입니다. 핸드와운드 빈티지 재즈 베이스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안 보이고요. 네, 컨트롤은 스택트 컨센트릭 노브, 그래서 투블륨 투톤입니다. 포세델 빈티지 스타일 브릿지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스펙은 다 똑같죠. 네, 그럼 바로 사운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픽업 두 개 더 올리고 톤도 다 올린 상태에서 해보겠습니다. 앞에 픽업이요. 앞에 픽업 톤 더 올리고 해보겠습니다. 톤 다 내리고 앞에 픽업입니다. 다 올리고 뒤에 픽업입니다. 톤 다 내리고 뒤에 픽업입니다. 톤 다 내리고 앞에 픽업도 톤 다 내리고 픽업 두 개 해보겠습니다.
각자의 아주 캐릭터가 확실히 다르네요. 네. 네. 슬램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이것도 역시나 그 보통의 일반적인 재즈 베이스에 비해서는 막 하이가 쏘는 그런 느낌은 좀 적기는 한데 지난 시간에 했었던 그 썬버스트 모델에 비해서 약간 다크한 느낌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살짝이죠. 네. 이런 포인트가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이제 취향을 좀 따라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나 소리는 기본 피지컬과 사운드 자체는 뭐 더할 나위 없이 너무너무 좋은 사운드고요. 그래서 약간의 지난 시간에서의 그 취향 차이를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피지컬이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지난 시간은 출력도 조금 더 세고, 물론 출력이야 뭐 여러분들이 조정하실 수 있는 건데 출력도 좀 더 세고 좀 더 두터운 느낌의 피지컬이 있었다면 이건 그거보단 피지컬은 살짝 그거보단 좀 덜 두터워요. 덜 두터운데 약간 전체적으로 이 하이 쪽에서 살짝 다크한 느낌이 조금 있네요. 네.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저쪽이 이제 밝은 팝 쪽에 좀 어울린다라고 한다면은 이쪽은 좀 팝 같은 막 이렇게 좀 밝은 느낌의 팝보다는 오히려 약간 좀 뭐 발라드라든가 조금 더 편안한 느낌을 주는 맞아요. 그런 사운드에 좀 더 잘 어울리지 않을까. 물론 아주 미세한 차이입니다. 둘 다 다 가능한 범용성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럼 바로 또 반주 묻혀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리라리라리라리라. 네, 그럼 팝은 역시 또 같은 느낌으로 해볼게요. 네. 잘 들어왔습니다. 네, 네 승진 씨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릴게요. 지난 시간에 이제 베이스 근본 이렇게 주셨는데요. 네. 뭔가 저번하고 뭐 어쩔 수 없이 뭐 비교를 해야 되겠지만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네. 것 같아요. 약간 그 멋있게 늙은 아저씨 그런 중년의 신사 같은 느낌? 그러니까 막 너무 튀지도 않고 근데 이제 무게감 적당히 딱 있고 네. 그런 아주 기분 좋은 무게감. 네, 그래서 멋쟁이 신사. 네. 멋쟁이 신사 알겠습니다. 네 저는 그냥 제가 생각하는 적당한 키워드 3개를 한 번에 모아보겠습니다. 빈티지 팝 재즈 이렇게 드릴게요. 빈티지 팝 재즈. 그럼 바로 스쿼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좀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네. 승차시 사운드 36, 가성비 11, 편의성 18, 디자인 17, 총점은 82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5, 가성비 11,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은 79점, 평균은 80.5. 지난 시간 84였는데 80.5, 3.5가 내려왔어요. 물론 80.5도 훌륭한 점수입니다만, 맞아요, 이것도. 저는 사실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 줄은 몰랐거든요. 저도요. 나봐야 1리죠? 1리죠. 승재씨는 85였는데 82가 됐고요. 전 83이었는데 79가 됐어요. 승재씨는 3이 내려왔고 전 4가 내려왔습니다. 보통 이렇게까지는 차이가 많이 안 나거든요. 예, 시리얼 바이 시리얼이 취향 차이인 것 같아요. 아, 근데 진짜. 정말 이 뭐 좋은 영역에서도 이렇게 한 방에 취향이 갈릴 수 있다는 게 좀 그러니까, 놀라울 만큼 취향이 갈리니까. 네. 근데 뭐 이거는 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취향에 좀 해당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좋고 나쁜 문제가 뭐 아니에요. 어떤 악기가 뭐 더 좋다 나쁘다. 네. 뭐 물론 저희한테는 지난 시간 게 더 좋은 악기라는 생각은 들지만 익숙한 얘기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생각보다는 좀 놀라운 결과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면서도 이게 맞나 했는데 네, 80.5 물론 좋은 점수긴 합니다만 지난 시간 베이스가 유독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이게 너무, 아쉬웠다기보다 너무 좋은 걸 들었나? 이게 아쉬웠다기보다 그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HD 블랙 80.5 좋은 점수를 받았고요. 지난 시간에 썬버스트는 너무나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6위 빈칸을 한번 채워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주 재미있는 베이스가 옵니다. 게리 윌리스 25주년 시간이죠. 예. 바톨리니 픽업이 장착된 아이바네즈 5현 베이스 아주 독특한 감성으로 저희를 기다리고 있어요. 다음 시간에 아이바네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베이스 타임스.